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 해왔지만 정작 살가운 시간은 갖지 못한 채 서먹하게 멀어져온 세월들, 서로를 가로막는 국경 같은 장벽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요 다리를 딱 건너면 라오스에서 태국이 되는 거야. 지금 이제 건너잖아.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을 지나 모녀가 닿은 곳은 우돈타니 지역의 연꽃 호수인 탈레부아댕. 붉은 연꽃의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와. 국경을 넘어 이 연꽃 호수를 찾은 건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연꽃은 불교적 의미가 강한 꽃. 더러운 몸물 위에서 피어난 연꽃은 지독한 가난을 딛고 성공을 이룬 혜련 씨와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엄마 태어나서 이렇게 연꽃 많은 거 봤어? 이런 걸 어디 찾을게요? 우리나라에도 없을걸? 없다. 살다 이런 건 처음 보네.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천덕꾸러기 딸. 하지만 그녀는 차별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근데 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진흙에서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안은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데도 모진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이름에 연꽃 연자가 들어왔잖아. 은혜해 연꽃년. 이름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뭐 나도 진짜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 꽃인. 그녀의 결핍과 허기는 오히려 도전의 이유이자 삶의 동력이 되었고,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뒤를 한번 봐봐, 엄마. 장관이다, 장관, 그지, 엄마. 야, 이거 뭐 딸력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는 앞으로 정조이 말리 같은 게 또 볼 수 있을 건 너는 이거 진짜 처음이고 마지막이 이렇게 좋은 거 봐서 돼? 봤어 돼? 내 혼자 이렇게 봐도 되냐고? 지금 같이 보잖아. 아, 니하고 보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하고 봐서 진짜 왜? 진짜 완전수다. 들어줘.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봐주면 좋건데 하면서 얼마나. 아, 그러면 빨리 적고 저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와 다시. 그래. 커튼 치자. 아, 아웃. 오매불망 아들뿐입니다. 참 아들이 그리 좋나. 아들에게는 당신의 전부를 내줘도 아깝지 않은 어머니. 엄마 지금 남아있는 그 아파트 등기 그 지하냐 대줄라 그러잖아. 엄마 있잖아. 긴급대. 그래도 한 2억대는 되잖아. 2억 안 돼. 나 주면 안 돼? 그래도 니는 출가 애인이고 또 니가 또 잘 벌어 쓰고 이러니까 저 우리 아들 저거 놓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 알았다. 아이고 알았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건만 여행 와서까지 아들 타령이니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내 손에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에 대한 생각이 얼마큼이냐. 90%가 조지환이에요. 나머지 10%로 찢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는 것도 조지환권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N분의 1로 먹은 거예요. 그래도 출가 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소중한 거로 더 살아가면서 느껴요. 예. 그래서 아들 하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열 손가락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인 아들. 조지 아빠. 안녕. 빨리 오세요. 혜민이는? 아직 안 왔어. 1년 전 결혼을 한 아들은 근처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밥 안 먹지? 먹었다. 어머니 지신 내 몸에 뭐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런 것도 아들 막 보면 확 퍼져가지고 프로필 사진 그거 영화 낸다고 찍어놨는데 보면은 80kg도 못 나가요. 너무 이렇게 이물이 좋았어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이물이 좋은데 내 눈에는 꽃인데 내 눈에는 좋은데 그 살 좀 빼야 이제 모든 살 찐 데서 다 병이 오고 그러잖아요. 점잖고 오해 안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살 빼라고 맨날 하는 소리 그 소리. 평소 살 빼라고 노래를 한다면서도 막상 아들 얼굴만 보면 노구를 이끌고
뭐든 챙겨줘야 직성이 풀리는 어머니. 이러니 어디 살이 빠질 새가 있을까요? 또 먹어야 돼? 응. 먹어. 응. 잘 것 같은데? 안 취한데 조금 먹어라. 조금만 먹어, 조금. 김치 맛이 더 먹어봐. 아들과 함께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모든 여자들과 지안이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만 해도 바나나, 초코파이, 뭐 짜장면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냥 먹어보지도 못하는 거였고 얘는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영양제, 소화제 있잖아요 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막 훔쳐 먹어야 됐어요. 근데 걔는 항상 달고 살았고 어렸을 때만 봐도 그랬고요. 사실 저를 낳기 위해서 장장 한 30년 동안 임신을 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따지고 보니까 한 27년 정도 되더라고요. 큰 누나랑 나랑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저를 낳기 위해서 고생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30만 원을 입금을 했다.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엄마 이거 돈왜 보냈어? 그러면 아니 네가 힘들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엄마 이거 다시 넣을 테니까 받으라. 그러니까 됐다 넣기만 해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직도 우리 엄마는 내가 아직도 걱정이 되고 그렇구나. 그런 남동생이 마냥 부러웠던 누나 혜련 씨. 많기도 하고 많기도 해. 딸 부잣집에 태어난 덕분에 일찍이 집안일엔 도가 텄습니다. 어머니에겐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지만 정작 자신에겐 절대 허투루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고는 따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두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정교하진 않더라도 그냥 빨리빨리 합니다. 그게 저랑 성격이 맞아요. 느려 터지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대신에 정교함은 없어. 실수도 많고 막 떨어뜨리고. 일손 빠르고 생활력 강한 건 친정어머니를 꼭 빼닮았습니다. 가부장제로 똘똘 뭉친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다섯째 딸로 태어난 혜련 씨.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건 해와 달이 다른 것만큼이나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그 딸들에게 고등학교 이상은 못 간다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들은 그때 아들은 어떻게든 대학 보낼 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한 것 같아요. 아무도 갈 수 없다면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 결과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당당히 합격했고 휴학과 복학을 밥 먹듯이 반복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어 7년 만에 대학을 마쳤습니다. 혜련 씨는 요즘 한창 사춘기인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한 종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안 했는데 요즘엔 다 해요.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보면 재밌어. 내가 나오는 게 재밌어, 나는 이제. 완전 리얼이잖아요, 그리고. 눌러봐. 너 왜 그래? 뭐? 특히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우주와의 애정 표현과 소통이 어렵기만 한 혜련 씨입니다. 개무시할 대상이야, 내가? 우주도 심각하고 저도 심각하고. 그거를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남매의 어린 시절, 빽빽한 방송 일정과 일본 진출로 아이들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혜련 씨.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옛날 친정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새 모성이 부족해 보이는 엄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때도 엄청 울었는데 카메라 끄고 나서 유나 엄청 울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여느 엄마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만큼은 어쩐지 부족하고 미숙하기만 합니다. 그 무의식 세계에 그 목마름, 그 메마름이 있는 것 같다고. 애정결핍이라고. 철저한 애정결핍. 최복순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배워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나처럼 자기 아이들에게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실 그게 두려워요. 부모님 이렇게 조실부모를 했어요. 10살 아래 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냈는데 20살에 이제 시집을 와서 딸을 7을 놓고 8을 이제 아들 쟤 낳았는데 오직 하겠어요. 그렇게 다 망가졌어. 몸이 망가지고 딸로인데 조리도 못하고 이렇게 옳게 못 그러니까. 18에 조씨 집안으로 시집을 온 어머니는 몸이 약한 남편을 대신해 13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 안간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중 30명 맨날 봤으니까 이제 31명. 그렇게 일가를 이루는 동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어머니는 아들이 아닌 딸 자식들에게까진 깊은 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참 저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바빴고 엄마는 늘 저에게 관심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버려진 아이처럼 컸던 거죠. 그 미안하다 소리 그리 잘 안 나오지. 잘 안 나오고 자식들한테도 사랑한다 미안한다 이런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손자한테는 그리 되더라고. 자식한테는 아직도 그게 안 돼. 그런데 내리 사랑이라고 딸이 손자 우주를 대하는 모양새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주한테는 너무하더라. 엄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그렇게 안 했거든. 나는 우주한테 애정이라도 있잖아. 관심. 관심이 없냐? 아니 지금은 있지. 지금은. 아, 그때도 관심이 없냐? 관심을 뜰 수가 없었겠지. 때를 많이 났으니까. 어린 거 장사를 놔주고 오면은 버스 타고 오면서 내가 한없이 울고했는데. 그때 조혜련에 대한 기억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나에 대한 기억 있어? M분의 1 아니야? 나한테 신경 갈 그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 뭐야 나 왜 여기 왜 태어났어? 왜 이런 대우야? 나 이렇게 하면 삐뚤어져 나갈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엄마는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 달리 변명할 길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축복받지 못한 딸입니다. 그리 맵더라고 죽었으면 죽었더라. 그 위에 가서나 너희는 되는데 뭐 아끼면 또 그 케어가 이거. 하, 이거를 어떻게 케어가 못 케어가다. 그냥 또 엎어놨어. 근데도 안 죽어. 만일에 내가 8명 중에 한 명,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서 서러움 받는 딸이 아닌 한 명으로서 사랑을 받았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 성격도 바뀌지 않았을까? 혜련 씨가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의 여행을 결심한 건 더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속 시원히 해묵은 감정들을 토해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옛날에 안양중앙시장에서 장사하던 재소가게 왔어. 아이고, 참 그때 생각난다 내가. 사바이디. 아 예쁘지? 어 예쁘다. 세상에. 진짜 그 생각난다 지금. 이거 본인이 장사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지파. 지파. 엄마 내가 언제까지 장사했지? 11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4학년 때부터? 11살 때부터 또 중학교 6학년까지. 나 안양 중앙시장에서 장사할 때 이런 가게나 있었지 뭐. 괜찮더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에서 넣었어. 이런 거 딱 나라이 하나 놓고 했잖아. 상추, 쑥갓 이런 것만 해오다가 나중에는 남부시장에서 물건 띄워다가 나중에 팔았잖아. 기억나? 쪽파하고. 그런데 갑자기 소녀의 손이 궁금한 혜련 씨. 쪽파 독이 독해가지고 이런 데가 다 벌어지거든 이거. 나도 15살 때 이렇게 장사했고. 그 시절 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손이 이렇게 못생겼다고. 봐봐. 손이 그래서 못생겼어요. 이게 똑해서. 고달팠던 세월의 흔적은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 시절 엄마도 없이 행상을 하고 있노라면 어린 혜련에게 쏟아졌던 낯선 시선들. 지장에 점포도 없고 그냥 이런 딸아이 하나 놓고 그 아까 걔보다 훨씬 어린 애 아니야. 그가 전대 차고 앉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숲까지 내려가서니까 그 옆에 그 짐물포 가게 아줌마랑 그다음에 건어물 가게 아줌마랑 와가지고 너 너네 엄마 개모냐? 우리 엄마 개모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너 이렇게 어린 애한테 이걸 팔게 하냐?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난 너무 해맑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너네 엄마 개모지? 너네 엄마 개모지? 이런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내가 내 입에서 우리 엄마 개모 맞아요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어쨌든지 개모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 개모 맞으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내가 그랬던 거야.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 그런 나를 보면 마음이 안 아팠냐고. 그럼 이거 안락해봐요. 어린 딸의 진짜 속내는 들여다볼 생각도 여유도 없었던 어머니입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너무 빠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일본 활동할 때 일본의 그 좁은 집에서 잠을 자고 그럴 때 막 지진 3.9 막 4.1 막 이런 거 나올 때 막 집이 흔들리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럴 때 수카 썩는 꿈을 꿨어. 그게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털어놓는 혜련 씨의 진심입니다. 나는 모르고 그냥 한 건데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36, 37이 됐는데도 그 수컷 썩는 꿈을 꾸는 게 말이 되겠나. 장사 잘한다 그러고 고속이 더 칭찬하고 막 그렇게. 장사 잘하는 게 어린애가 공부를 잘해야지 장사 잘하는 게 말이 돼? 근데 그때는 그 당시 오지않는 거 다들 일로 그걸 좋아했어. 당시 가게의 보탬이 되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놀고 싶고 또 공부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냥 바로 아빠가 짐자전거로 쑥갓을 갖다 주고 접으러 팔라 그러고 그리고 노점이었고 그런 게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엄청 잘 팔았어요. 하여튼 그냥 장사. 지금 방송 일로 안 해도 장사 때밀이를 해도 잘해요. 취업을 해도 잘하고 뭐든지 짜는 먹고 살아요. 사는 거는 손도 빠르고 상추를 뜯으면 다른 사람은 한관 사기로 뜯을 동안에 진에 두 개 뜯어요. 정작 딸의 상처는 미처 보지 못했던 어머니. 엄마 기억날지 모르지만 다양대 영문학교 다니면서 휴학하고 아까 걔처럼 쪽하다던 곳도 21, 22 살에가 우리 가게 집주인 아들한테 시집가라고 건물 두 개면 너 평생 먹고 산다고 나 그걸 시집가려고 걔랑 손도 봤잖아.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대학 등록금도 다 준대. 나는 그때 진짜 있잖아 심청인 줄 알았어. 가난했기에 벌어진 서글픈 기억입니다. 회사를 들어가던가 이래 해야 되는데 대학 갔기라고 인문계에 들어가서 기가 차서 그때부터서 또 이제 좀 미웠지. 그게 말이 안 되죠 엄마. 엄마가 내 인생을 그리고 이제 또 대학을 간다 그런 게 또 한양대 그때 원서 또 기어고 와가지고 그것도 합격이 돼가지고 난 이 집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솔직히 지금 뭐 얘기하는 거지만 애들이 그렇게 많고 다 나몰라라 하는데 왜 나만 총대매야 되냐고. 난 내 팔자가 너무 기구한 것 같아. 딸은 그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믿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품어주지 못했던 딸의 지난 세월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